고객의 관심사. 네. 솔직히 이거는 너무 네. 어렵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댓글 많이 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네. 뭐 어디 있는 댓글을 봐요? 그 댓글을 많이 보실 때 옛날에는 저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댓글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페는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네.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분들한테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는 거죠. 내가 일일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에 관심 있으세요 하는 네.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녕하세요. 나의 스토리로 돈과 연결해서 온라인 수익화에 길잡이를 하고 있는 온라인 세일즈 마케터 설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나의 스토리를 카드뉴스로 한다.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쉽게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카드뉴스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혹시 네.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카드뉴스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내주신 사전 인터뷰지에도 썼지만 그리고 제가 요즘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도 네. 카드뉴스란 재정의가 필요한 것 같아서 설명을 네. 드리고 있어요. 네. 카드뉴스가 네이버에다가 검색을 해서 보면 사전적 의미는 글과 이미지를 좀 더 쉽게 디자인 형태로 만들어서 메시지, 네. 정보를 주는 콘텐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단순히 이게 콘텐츠로만 이렇게 네. 만들어져 있으면은 그게 네. 어디로든 이렇게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 사업에다가 활용을 하려면 네. 우리는 이 콘텐츠만에서 끝나면 안 된다. 온라인에서 세일즈를 할 수 있게끔 그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네. 글을 쓰실 때는 약간 부담을 느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영상은 더 부담스럽죠. 그렇죠.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쵸. 돈도 돈이지만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 내 맘대로 안 돼요. 근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카드뉴스라는 거죠. 글과 이미지 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사진에다가 글자 몇 자 적는 거 이거를 가지고 온라인 세일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사진과 글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카드의 형태, 그러니까 네모난 그 인스타그램 정사각형이죠? 네, 네. 이걸로 이제 단순하게 쉽고 간단하게 네.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맞아요. 네. 그럼 이 카드뉴스가 뭐 글 조금 넣고 그림 조금 넣는가 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영향력이나 뭐 파급력 얼마나 큰 거예요? 한마디로 이걸로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네. 상품에 대한 클로징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카드뉴스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실 때에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해요. 제가 많이 받는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코칭을 하다 보면은 수강생들이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도 해요. 자주 하는 질문들. 네, 그런 거를 카드뉴스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 뭐 FAQ 네네, 식으로 네. 카드뉴스를 전달을 드리면 기본적인 거는 네, 질문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받았을 때 그거에 시간을 쓰면 저를 제대로 활용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본적인 질문을 카드뉴스에 넣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서 그걸 보시고 숙지하고 오시는 분들은 네, 다음 질문이 오겠죠. 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또 카드뉴스를 활용해가지고 내가 팔고자 하는 거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나를 홍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게 카드뉴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되게 설명은 되게 길고 설명은 되게 잘하고 근데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게 없다면 그거는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카드뉴스에다가 결론을 말하고 결론부터 말하는 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막 서론이 길고 썰풀고 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온라인상에서는 특히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좀 뭘 말하고 있지?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이렇게 궁금해지는 게 있거든요. 봐도 봐도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내가 알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말 그거를 저는 카드뉴스에다가 카드뉴스를 만드셔가지고 마케팅을 활용하시면은 이게 또 사업의 연장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을 모집을 하고 사람들이랑 연결이 되고 네. 작가님이 이 카드뉴스 주제로 책을 써야겠다 네. 생각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그리고 제가 뭐 잘나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저도 암흑기가 있었어요. 공백기를 스스로 둔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저한테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가지고 제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을 나눠드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설명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고
내가 줄 못했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스스로 착각을 한 거죠. 나는 이분들한테 돈 받은 만큼 줄 거 다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은 그러면은 이 사람이랑 이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는데 딱 그 하루만 끝내고 강의에서 딱 요것만 딱 얘기를 해주네. 그러니까 그 뒤에가 없는 거예요. 그 뒤에가 이제 소통을 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지속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뭐가 문제지? 라고 하면서 이 코칭이나 강의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들었죠. 그래서 멈췄어요. 그 강의를 멈췄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이제 MJKU 온라인 비즈니스 대학 여기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표님이 김민정 대표님인데 이 대표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저한테 대놓고 왜요? 막 뭐라고 하시는 왜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여쭤보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왜 세상에 내놓아 놓질 않느냐, 왜 사람들한테 도움을 안 주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니까 더라고요. 제 스스로의 가치를 못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회의감이 들어서 강의 시장, 코칭 시장에 내려놨던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제 실패담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쨌든 다른 분들에게 좀 더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책을 써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럼 이제 작가님도 어쨌거나 처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일 그 처음에 만든 카드뉴스 혹시 생각나세요?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거는 뭐 생각난다고 하면은 솔직히 거짓말일 거고 그 느낌을 기억하는 거죠. 그때의 느낌 그리고 제가 했었던 정말 삽질하고 고고부트 했었던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음 느낌을. 카드뉴스는 저한테는 도구였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눈만 뜨면 다 광고판이에요. 모든 세상이 다 광고판이에요. 전단 찍어보고 다 광고판. 솔직히 핸드폰도 내 폰이지만 이 안에 광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마케팅을 바이럴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9년 전이니까 그때는 바이럴 마케팅이 굉장히 유행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 엄청난 콘텐츠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을 했는데 봐도 봐도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정보인지 그것도 분별력이 안 돼, 그 가늠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저는 바이럴 회사에 교육 서비스를 팔고 있었으니까 교육 쪽은 또 오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정보를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막 엄청 공부를 했어요.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들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카드뉴스라고 하는 개념조차 없었어요. 개념조차 없고 그냥 뭐 구글에서 검색 때는 그냥 갖다 붙이는 정도였어요. 그거를 보니까 너무 아닌 거예요. 이 정보가 너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이니까 그러면 정보를 좀 제대로 주자. 그래서 제가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카드뉴스에다가 넣은 거죠. 근데 그 카드뉴스를 보신 분들이 그걸 보고 또 문의를 해오는 거예요. 문의를 해올 때 제가 의도한 그 메시지대로 이제 올 때가 그 느낌이 나는 거죠.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느낌. 그 느낌을 기억하고 그때 그런 성취감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도한 대로 이제 느낌이 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도 썼는데요. 교육 서비스를 판매를 할 때에는 타겟층이 어쨌든 아이들도 되겠지만 엄마들이잖아요. 그렇죠.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 엄마들은 어느 상품을 돈을 주고서라도 아이들의 교육을 시킬까 생각을 해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아이를 키우고 뭐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근데 네이버 카페 바이럴 했으니까 또 엄청난 검색 능력이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카페라든지 그 다음에 블로그 남들이 올려놨었던 거 이런 데 가가지고 댓글을 엄청 찾아봤어요. 댓글을 엄청 찾아보고 거기에 달린 댓글의 콘텐츠 제목들 이런 거 다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로 이게 키워드가 그 결론이 나더라고요. 집중력에 대한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집중력에 대한 뭐 예를 들면 집중력 높이는 방법 이런 거를 엄마들이 엄청 그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카드뉴스를 만들었거든요. 그거 만들 때 제 의도는 뭐였냐면 이거를 누가 많이 퍼가게 해야겠다 그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씩 퍼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어떻게 퍼가는지를 알았냐면 블로그에다가 포스팅했었어요. 교육 저희 그 회사에서 그 홍보하는 블로그에서 이걸 스크랩해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거구나 이게 카드뉴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걸 느꼈죠. 그 우리가 이제 뭐 인스타그램만 켜도 사실 카드뉴스 엄청 많잖아요. 잘 맞는 카드뉴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잘 맞는 카드뉴스요? 네.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온라인에서
솔직히 소통하는 방식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제품 하나를 팔더라도 제품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 제품을 처음 썼을 때에 고객은 어떤 느낌을 받는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카드뉴스는 첫 이미지죠. 첫인상,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카드뉴스로 대화가 되는 콘텐츠가 카드뉴스가 저는 잘 만든 카드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 말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네. 어릴 때 사진 혹시 보시면은 그 느낌 아세요? 어릴 때.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네. 어릴 때 사진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옛날에 진짜 젊었던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까불었던 그런 느낌도 보고, 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찍었던 사진을 보면은 어떠세요? 그때의 상황이 기억이 나세요? 근데 내가 그 당시의 모습은 기억하잖아요. 그 당시에 내 친구들, 그쵸. 내 교복, 그 시절. 그 시절이 기억이 나잖아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카드뉴스는 메시지를 이해시키는 건데, 카드뉴스를 하나의 이미지로 보면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사진으로, 사진 보듯이 그걸 딱 한 장 봤을 때 사진 보듯이 그 한 장에 메시지를 다 넣으면 사람들은 그걸 빠르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빠르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빠르게 이해하게끔 하는 게 잘 만든 카드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성공적인 카드뉴스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공적인 카드뉴스, 제가 여기도 적었지만 연애를 할 때 뭐 당장 우리 손부터 잡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관심이 생기고 뭐 밀당을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내 속삭임을 드러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할까?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밥은 뭘 먹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관심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 관심이 쏠리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겠죠. 그리고 이제 막 전화 통화 막 하잖아요. 뭐 한 시간씩, 두 시간씩 전화기 붙잡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뭐 할까? 우리 어디 갈까? 얘기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뉴스도 고객의 관심사를 알아야 돼요. 관심,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뭐에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 고객을 어디를 데려와야 되느냐. 나한테 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 관심을 파악해서 일로 오면은 너의 관심사가 여기 있어. 이게 프로세스죠. 큰 프로세스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쉽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고객의 관심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고객의 관심사. 솔직히 이거는 너무 어렵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냥 댓글 많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댓글을? 뭐 어디 있는 댓글을 봐요? 그 댓글을 많이 보실 때 옛날에는 저는 네이버 카페에 올라와 있는 댓글을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네이버 카페는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거기에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그런 분들한테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는 거죠. 내가 일일이 사람 찾아가가지고 뭐에 관심 있으세요 하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줘요, 사람들이. 근데 네이버 카페는 솔직하게, 너무나도 솔직하게 팩폭 막 엄청 그런 댓글을 달거든요. 그런 게 결국에 관심사가 될 수 있고 요즘에는 유튜브로 관심사를 많이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저는 활용을 해요. 모든 그 SNS 채널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튜브는 이제 알고리즘이 더 유명한 콘텐츠를 더 이렇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보게끔 보여줘요, 다른 콘텐츠들, 관련 콘텐츠들을. 그러면 그걸 눌러보면서 이 알고리즘이 나한테 왜 이거를 보여줬지? 그 의도를 파악해보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댓글을 보는 거예요. 이 댓글들에 그 사람들은 왜 이런 댓글을 달았지? 왜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한테 뭘 알리기 위해서 자신은 댓글을 달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 댓글이 고객의 요구사항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들려는 콘텐츠에 뭐 다른 채널 콘텐츠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공부에 대한 콘텐츠 만들고 싶다. 이런 뭐 카페든 뭐 블로그든 뭐 유튜브 영상이든 그와 비슷한 콘텐츠의 댓글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뭘 궁금해하고 어떤 거에 관심 있는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